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수 있어 안 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달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요, 북한이 추석 전이죠. 그러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북한 핵정책에 대한 것을 법제화하고 또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된 개요하고 핵 사용 그 법제화한 내용하고 평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시정연설 그 내용하고 평가,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종합평가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인민회의는요, 9월 7일 8일이죠. 그러니까 추석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제14기 7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8일 날 이 법령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여기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바로 핵 사용을 법제화했는데 핵 사용 정책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이것을 법제화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2013년도 4월 1일 날 이것도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가지고 법제화를 했는데요. 그때 법제화한 그 법 제목이 자의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더 공고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걸 법제화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주로 이게 방어용으로 이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어용이기 때문에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선멸적 보복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No first use, 그러니까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그때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령관의 최종 명령 하에 핵무기가 사용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핵심이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발표한 핵 사용 정책의 법령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핵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제 공격을 명문화했다든지, 핵무력 사용 5대 조건을 제시했다든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뭐 발전을 시키겠다든지, 또는 핵무기 사용 전략을 정기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에 핵심 내용인데요. 이 법령은 총 1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조를 다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3조가 핵무력의 지휘 통제와 관련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2013년도 때는 그 최고사령관이 그 핵무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무위원장이 유일적 지휘에 복종을 하고, 또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제3조의 지휘 통제에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적시에 단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지휘 통제의 핵심이 김정은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걸 핵무력으로 보복하겠다, 핵선제 공격하겠다. 그래도 그것도 바로 우리 한국의 지휘부 도발 원점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명시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두 번째인데, 제6조가 핵무기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용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나 또는 대량 살상무기로 공격을 하거나 또는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세 번째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할 경우,
네 번째는요, 유사시 전쟁의 확대의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어떤 그 안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조건인데요.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기구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을 경우인데, 여태껏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국이나 또는 미국의 어떤 핵 공격 이것뿐만 아니라 비핵 무기에 의해서도 만일에 이런 김정은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경우에는 핵무력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유사시에 만일에 북한에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죠. 핵무기를 사용해서 도발을 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래식 무기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런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또는 뭐 KAMD나 KMPR을 통해 가지고 뭐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서 참수 작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조건에 제시해놨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비핵 무기로서,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어떤 위험을 차할 경우에 북한은 자동적으로 그냥 핵무기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조건이 바로 네 번째 조건인데요. 유사시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또 필요하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바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교착 상태에 빠졌거나 또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전선을 돌파할 때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전술 핵무기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섯 번째 조건인데요. 다섯 번째 조건은 보면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의 생존에 위협이 있거나 또는 인민의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 사용하겠다. 얼마나 이것이 그 광범위하고 개념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평가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다섯 번째 조건에 바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핵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공격이 당했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뭐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공격이 임박한 경우를 여기 각 조건마다 다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에 쏘기 전에 미리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자산은 엄청 많죠. 뭐 이 군사 위성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호크를 포함한 소위 말해서 전략적 정찰기, 전술적 정찰기 해서 북한의 전 지역을 영상으로, 통신으로, 신호로 다 감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언제 뭐 핵실험 할 것 같다, 북한이 뭐 미사일 지금 뭐 이렇게 세운 것 같다,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런 정부 자산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군사 위성을 가지고 있기를 합니까? 전략 정보 수단을 갖고 있기를 합니까? 뭐 아주 그 전략적인 정찰기를 갖고 있습니까? 뭐 고고도 무인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결국은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이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과 평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날 54분에 걸쳐가지고 이게 연설을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폭기 또는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고,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폭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김정은 시정연설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핵 정책이 바뀌려고 하면 여기도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에요. 세상이 변해야 된다. 그 뭐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제시하는 조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2018년도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제시했던 겁니다. 바로 정치 군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한미연합은 연습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하지 마라. 세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너희들이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핵협상이나 핵무기 비핵화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단념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북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 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 태세를 강화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술 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해라. 그러니까 전술 핵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선 부대에서 그러니까 GOP나 그러니까 최전선 부대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우리의 전략 자산 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화학 무기 또는 시설물들 또는 우리의 원자로 시설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부단히 확장한다는 게 전술 핵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라. 그럼 우리는 적용 수단을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북한판 이스캔더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방사포, 신형 방사포죠. 그게 소위 말해서 KN-23, 24,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서 핵배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수단을 계속해서 찾아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북한이 이번에 만든 핵 사용 정책이라고 하는 이 법령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시정연설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핵무력정책법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래서 핵전쟁은 물론 비핵전쟁 하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법에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술 핵 운용 공간 확장 및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주문했다는 차원에서 이게 북한이 이 전술 핵을 아주 다양한 곳에 우리의 전략 목표들이나 전술 목표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강화하고 또 핵무기 사용 전략도 갱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핵무기 실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전략적 운반 수단뿐만 아니라 전술적 운반 수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핵무기 사용 전략도 바로 이런 핵무기의 질적, 양적, 소위 말해서 고도화에 따라서 핵무기 사용 전략도 아주 정기적으로 갱신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절대 사수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을 비롯한 그런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 선제 공격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에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핵 포기를 먼저 하는 일은 없을 거고 비핵화를 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핵무기 실험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시피 풍계리에 3번, 4번 그 입구에 대한 확장 공사 그리고 준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사실상 올 봄부터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뭐 추측을 하고 또 전망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이렇게 연기를 계속 해왔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요. 그만 한 23, 24일 되면은 아마 시진핑의 3년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되니까 뭐 예를 들면 10월 말 부분 되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이런 핵 사용 정책을 입법화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바로 이 핵무기와 관련돼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다섯 번째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16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바로 미국 시간입니다. 여기에 2+2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입니다. SDSCG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차관, 그리고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2+2가 모여서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마침 김정은이 핵 사용 정책에 대한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발표를 다 했고 또 김정은의 그런 의지도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아마 심도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를 기초로 해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탑 테이블 엑서사이즈, 소위 말해서 북한이 이 핵 사용을 가정을 해서 한미 간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을 탑 테이블 엑서사이즈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지면 뭐 작게 2015라고 하는 기존의 작게를 수정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비핵화 노력을 뭐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 노력을 하는 한편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도 이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 사용을 아주 공식화하고 또 선제 공격까지도 하고 전술 핵무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이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고 TTX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할 건가, 나토식 핵 공유 정책 써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북한의 실제적인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도 핵 개발을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고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는 고민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